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습을 끝나고 네. 뭐야? 여러분 뭐 텔레파시 통했는데? 아, 통했어. 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 진짜 잠깐 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쫄라서 네. 갑자기 키게 됐고요. 네. 오늘 저희가요 지금 안무 연습을 하다 가지고 앞머리가 좀 젖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안무 수업을 하기 전에 뭘 했죠? 저희가 또 네. 이제 여러분들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또 스포를 하나 네. 하겠습니다. 예. 아주 멋진 챌린지를 또 아, 네.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또 연습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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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에 질문을 사실 많이 못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질문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은 더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창 말고 댓글창에다 적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편하게 댓글창에다가 네. 적어주시면. 오늘 연습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어우 아주 팔로우를 팔로우가 진짜 많이 엄청 해주신다. 많이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약간 문정 so cute OMG Thank you so much And I love you so much 어우 어우 아 진짜 해피 세상에 겁먹어봐. 오 사실 깜모였는데 아 저희 맞아요 약간 비행기였어. 원래 약간 이렇게 깜모였는데 덮어졌어. 네. 오늘 진짜 땀 범벅이었거든요. 그래서 덮어졌습니다. 열심히 했죠 오늘 진짜. 여기를 한번 눌러봐야 되나? 질문창? 수정현 오늘도 예쁘다. 저녁은 먹었어? 네, 저녁 먹었죠.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얘기할까요? 저는 요즘에 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덮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두 개를 추가해서 프로틴을 챙기는 그런 식사를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징어 덮밥이랑 네. 운동이랑 성분이... 아니 계란이랑... 오징어 덮밥은 이제 단지 아, 내가 먹고 싶었을 뿐 그리고 계란 두 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아, 계란 두 개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떡라면에 치즈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치즈 두 개 추가했죠? 여기서 또 썰이 있어요. 아니 세 개 네.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추가해서 드시다가 이제 부족하셨는지 치즈 하나를 더 달라고. 아, 왜냐면 네. 치즈를 진짜 좋아해요. 치즈 종류 안 가리고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라면에 치즈가 이렇게 얹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때 얹어서 나오는데 네. 먹다가 한번 섞어볼까 하고 섞은 거예요. 근데 섞으니까 치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국물에 섞이니까 치즈가. 그래서 한 장을 더 추가해가지고 위에 얹어서 또 먹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맞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페노메코님의 호텔 로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 그렇군요. 아, 한빈이 어딨어? 한빈이 형 잠깐 네,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한빈이가 네. 네, 먼저 들어갔어요. 네, 퇴근했습니다. 저희끼리 다음에는 같이 하는 걸로. 여기 한번 열어볼까? 아 우리 그 김희철 김희철 얘기할까? 김희철? 김희철 찍을 때 네. 약간 재밌었던 얘기 어떤 게 있었죠? 재밌지 않았어? 맞아 맞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김희철을 제가 먼저 찍었어요. 제가 먼저 찍고 나서 한빈이 형이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형이 찍었죠. 그치 라스트 이제 정현이 형이 찍는 턴에 그 하얀 배경에 정현이 형이 혼자 찍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정현이 형이 찍은데 저희 슬쩍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정현이 형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터져. 맞아. 내가 보니까 보지마! 이러면서 아니, 그때 막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 자꾸 보고 있으니까 뭘지 약간 이게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망했습니까? 네, 좀 많이 민망했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됐어요. 아, 굿. 귀여움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정현이 형입니다. 맞아요. 원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나 해줘. 아, 오케이. 두정현 아트. 아주 팔로우가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진짜 많이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여기 한 번 더 열어봅시다. 한 번 더 열자. 네. 서랍을. 서랍을. 한번 쭉. 많아. 와. 오늘의 추천곡 오노츄. 오노츄. 한 명씩 아니면. 아 사실. 제가 요즘 진짜 빠져 있는 노래가. 그 이브 프시케. 아 제목이 그리고 길어가지고. 그리고 파란 푸른 수염의 아내. 아 그 곡에 진짜 빠져 있는 게 그 안무에 진짜 빠져 있어요 지금. 맨날 이러면서. 네, 맨날 이러고. 형들 앞에서 네. 맨날. 붐붐붐 내 심장이 오고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빠져 있는 곡입니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또 박재범님, 네. J-pop 선배님 네. 노래를 상당히 즐겨 들어요. 혹시 캔디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아, 예. 이제 새로 나온 신곡인 캔디를 정말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저 샤워할 때도 들고. 완전 저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캔디라는 노래랑. 너무 좋아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감사. 다음 볼까요? 야식 메뉴 추천. 야식 추천. 먼저 닭발. 닭발 좋아하시나요? 닭발요. 닭발요. 저번에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닭발 좋아하시나요? 닭발요. 안 좋아하시죠? 닭발. 네. 아직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랑 한번 시도해보시죠. 나중에. 응. 생각해볼게요. 그 벽이 상당히 두꺼워서. 아, 두꺼워? 네. 아, 최근에 저희가 그 명진을 갔거든요. 껍데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껍데기 레벨 상승했어. 네. 레벨 상승. 잘 먹어. 맛있어, 껍데기. 챌린지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아, 너가 워낙 좋아하니까 말씀하신 거. 그럼 그냥 좋아하는 거죠. 챌린지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오, 나나. 아, 매운 거 잘 먹어요? 네, 저 진짜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형은요? 너 한번 챌린지 해야겠다. 나중에 챌린지. 매운 원치 거. 챌린지 말고. 그렇지, 그런 거. 어. 라이브 방송 켜고. 나는 근데 그런 걸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형은요? 난 잘 먹는 건 아닌 거.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평균치 정도?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잘 먹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 먹는 건 아니고 닭발까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막 그 죽는다 돈까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 죽는다 돈까스 그런 거 안 먹어보긴 했는데 그거 먹으면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젤리팝이나 핫썸머 둘 중에 뭐가 더 하고 싶어? 나도 이거 궁금하다. 저요? 저는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전 섹시 담당이란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럼 핫썸머로 가는 걸로. 진짜로 네. 만약에 그런 섹시한 컨셉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잘 자신 있습니다. 오. 예. 정이 섹시도 잘하고 귀여운 것도 잘하고. 아, 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섹시. 그렇지. 우리가 섹시 컨셉 많이 했지. 네. 오! 어떻게 하셨지? 약간 소름 끼쳤어. 이게 이걸 어떻게 이걸 캐치하신 아까, 거죠? 아까 열심히 바꾸더라고요. 제가 아까 차에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셀카를 찍으려다가 이제 드롭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 자신 있는 얼굴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전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드롭 피어싱을 달면은 멋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까 열심히 바꿨어요. 네. 좀 바꾸는데 오래 걸렸어요. 빼기 힘들었잖아요. 빼는 게 잘 안 빠져가지고. 오빠들 피어싱 뚫는 거 아파요? 저는 그냥 약간 그냥 하고 말았어.
그냥 그, 그러니까 그 순간만. 아, 왜 자꾸 웃는 건데.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웃는데? 에? 어, 뭐. 아니, 그냥, 근데, 맞잖아. 그렇게 여기, 하다, 어, 우리. 그렇게 하다. 아, 근데 이게, 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 이게, 그러니까 바늘 엄청 긴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아, 뚫어주신 분이. 맞아. 그 바늘 보고 나도 무서웠어. 네. 그리고 아니면 어. 장치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 맞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총 같은 것도 있잖아, 막. 하면 어,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무서운데 막상 뚫을 때는 안 아파요 별로. 네. 근데 뚫고 나서 그 약간 몇 한 달 동안인가 그때가 어, 좀 어려워. 진짜 맞아요. 많이 아프고 관리 잘 해야 돼요. 어. 이게 잘 때나 옷 갈아입을 때 특히 많이 걸리거든요. 아, 맞아. 네. 진짜 아파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좋죠. 투정이 형 쌍둥이 같아. 아 맞아. 이게 저희 닮았어요? 맞아. 저희 이설을 풀어보고 싶어요. 저희 닮았어요. 저희가 네. 투정현을 구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정희 씨 먼저 한번 가시죠. 왜냐하면 네. 이거를 아 선생님들께서 구분하시는 방법을 뭔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문정현은 문처럼 생겼다. 네, 그렇죠. 이정현은 저는 이처럼 생겼다고. 이처럼 생겼다. 네. 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네. 생김새로 네. 구분이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네,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처럼 생기셨어요. 네. 이처럼 생겼고. 볼살이 좀 많죠? 살 빼야 되는데. 네, 다음. 데려가 주세요. 아, 데리고 가요. 아, 데려가 달라고 하신 거구나. 어. 오세요.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가자. 오. 네. 어, 일본어는?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진짜 여기 많아. 여기가 진짜 많아. 이거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문정 한자 이름. 아 저 한자 이름 제가 알아서 올게요. 다음에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꼭 알아서 오겠습니다. 각자 첫인상이 궁금해. 이거 좀 재밌는 거 첫인상? 첫인상? 첫인상 잠깐만 나 약간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첫인상. 첫인상. 어. 아. 저는 여러분 저희 둘은 지금 잘생겨진 상태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세월이 변하면서 사람이 어. 조금 맞아. 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뭔가 제 옛날 사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좀 뭔가 조금 뭐라 그러지? 머리도 좀 지저분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었는데 머리도 정리하고 막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인상 때 정현이 형이 어땠냐면 어땠죠? 어땠냐면 네. 좀 긴장되는데? 사실 정현이 형이 저희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말랐었어요. 그때 몇 킬로였죠? 그때 키가 183이었는데 네. 58킬로였어. 네. 진짜 말랐었어요. 진짜 말랐어. 팔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말랐어. 얼굴이 좀 막 진짜 홀쭉했고 맞아. 네. 그래서 많이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야식도 많이 먹었죠 형이. 근데 진짜 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힘들진 않았다 솔직히. 전 좋았어요. 행복했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야식을 진짜 맨날 시켜 먹었어. 하루도 안 빼고. 그건 좀 부럽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바뀌더라. 먹으면은 조금씩 찌고 그런 스타일로. 그래서 지금 좀 볼살이 좀 쪘나요? 근데 근데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나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도요. 약간 그 보이즈 플랜이 초반 때 있잖아. 네. 그때는 내가 약간 어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점점, 약간 여기가 네. 채워진 채워지면서 어, 볼살이 좀 채워져서 선이 살고 잘생겨진 느낌. 고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첫인상 맞아. 문정현의 첫인상 기억나요? 아 근데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해. 그때 저희 연습생들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딱 서있고 정현이 형이 딱 들어왔어. 새 연습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어. 그 중에서 그 많은 연습생들 중에서 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땠죠?
그때 월평 때 아니야 기억이 났어. 월평 때 이걸 붙이고 있어. 아 맞아. 그치? 문정현 몇 세였죠 그때 제가? 18세였나요? 17세였나요? 17세였어요. 17세였나요? 정확히 기억해. 17세 문정현이 딱 붙어 있는 거 보고서 이름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뭔가 이게 같은 이름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데 그게 또 같은 회사다?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애가 또 강아지같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나 그때도? 어 강아지같이 생겼었어. 그래서 되게 귀엽다 저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좀 이름이 같아가지고 좀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맞아요. 근데 정작 친해진 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진짜로. 저희가 그 네. 일단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바쁘잖아요. 네. 뭐 평가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끼리 단합 같은 게 없었어. 그치 그치. 단합 같은 게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만 하다가 집에 가고요. 계속 이거였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졌죠. 맞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그 멋 준비할 때. 아 맞아. 그때 진짜 많이 친해. 진짜 많이 친했어. 지금은 막 진짜 찐친이죠. 완전 친구야 지금. 친구야 진짜로. 파란머리 이정현 궁금해요. 파란머리 이정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찍어놓은 셀카가 없어요. 파란머리 시절 때. 아쉽게 됐네. 네. 근데 사실 저도 파란머리 한 적 있어요. 어? 언제? 초반에 형 들어오기 전에. 아 나 들어오기 전에? 네. 제가 회사 들어오고 초반에. 그때 한번 파란 머리를 하고 머릿결이 제가 그때 좀 어리다 보니까 16세였단 말이에요. 아 17세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결이 많이 나빠져서 두피가 약한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못했어 많이?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덮고 아. 그 이후로 염색을 못했어요. 투정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TMI. 오늘의 TMI요? 뭐였지? 10시 40분에 일어났어요. TMI다. 응. TMI잖아. TMI다. 어. 어? 난 뭐가 있지? 제 옆에 물이 있습니다. 와. 와, 진짜 TMI. 엄청난 TMI인데? 네. 저도 있어요. 좋아요. 다음! 보이즈 플랜스에서 가장 귀여운 친구. 가장 귀여운 친구? 가장 귀여운 친구? 개인적으로 형부터. 도요나가 타쿠토. 도요나가 타쿠토. 저는요. 아니 아니 가장 아니 아니야 가장 귀여운 친구는 타쿠토고요. 가장 큐트한 친구는 문정현. 어, 제 MBTI CUT. 그렇지. 어, 오케이.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좀 만족스러워요. 준비했어. 그 나도 좀. 어. 문정현 씨는요? 누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난 형은. 어? 누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형 귀엽다는 말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귀엽다는 말을 원래 싫어했어. 원래 싫어했어. 근데 어. 하도 많이 이게 말씀하시니까. 멋있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좀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좀. 기분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럼 형도 CUT야. 네. CUT요? 네, 형도 좋아요. CUT로 하고 귀여운 사람은 저 히로토 형. 네, 히로토 형. 히로토 인정. 히로토 형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특유의 진짜 귀여움이 있어. 근데 보면은 진짜 진짜 그런 거 같아. 네. 둘이 또 친해. 타쿠토 형. 타쿠토 형이야 히로토. 아 타쿠토 형이. 형이. 하도 형을 붙이다 보니까 형이라 그러네. 타쿠토랑 히로토 형이랑 어디까지 어려질 거야? 이정현 귀여워. 맞습니다. 정현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어허. 히로토 진짜 귀여워. 네,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응. 귀여워요. 다음 질문 진짜 많아. 다 답하고 싶어. 진짜 하나 하나.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요? 아니면 누나 사랑해요예요? 해니까 해로 해볼까요? 한번 같이? 아 오케이 3, 2, 1 누나 사랑해? 아 약간 약간 이 텀을 주자. 아, 누나 다, 오케이 다시 둘, 셋 누나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정연아 오늘 너무 잘생겼다. 어떤 정연인가요? 어떤 정연인가요?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 저희가. 수정연이랑 그냥 정연인가요? 둘 다인가요? 저희 이런 일이 좀 많아요. 네. 정연아 이러면. 정연아 하면은. 정연아 여기서 정연아 오케이. 하면은. 정연아. 그래서 맞아. 그리고 한 명은 약간 실망하고 한 명은 이제 신나서 대답하고. 맞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실망해. 한 명은 고개 숙여야 돼.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 꺼내거나 약간 이래야 돼. 민망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아닌데 돌아보면은. 맞아. 사랑해 요도 좀 야 사랑해 야 사랑해 하나 둘 셋 야 사랑해 사랑해 오늘 많이 practice 했어 많이 practice 했어 practice 했습니다 예 practice 했고요 애기야 사랑해 애기야 사랑해 아 오케이 다 다 나오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애기야 사랑해 연하는 네 방금 해드렸습니다 방금 했죠? 방금 했어요 애기들 우리 애기들 셀카 강의 해주고 찍은 거야 아니요? 한빈이 형이 아닙니다 저희 셀카 강의 아 귀찮아 이러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안 해준대요 새벽 연습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든 받을 거야 진짜로. 두고 봐 진짜 박한빈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어떻게든 받을 거야 진짜 한빈이 형 알려줘요 좀 오 알려줘요 이 자리를 빌어서 투정 악세사리 소개해줘요 별거 없는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도 있잖아요 아 이거? 여기도 있잖아요 어디요? 악세사리 얼굴이 악세사리잖아 어머 이거 무슨 주점이죠? 이거 좀 어머 선을 넘었나요? 좀 설레는 설렜나요? 네 설렜어요 좋습니다 바라나봐요 저는 어머 이것과 이 드롭 이어링과 네 이 정연이와 맞춘 피어싱과 목걸이와 팔찌 다섯 개와 팔찌 두 개와 반지 세 개와 반지 두 개입니다 아 진짜 많다 정말 많죠? 저는 팔찌랑 저번에 보여드렸던 팔찌랑 피어싱이랑 자 나중에 어떤 머리 색깔 하고 싶어요? 저 약간 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 약간 밝은 거 하고 싶어요 왜? 왜 안 좋아하셔? 아, 저 더 약간 흑발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 거. 네 저 근데 약간 빨주노 초판한보 약간 이런 원색이나 약간 이런 밝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핑크 막 이런 거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어요 백금발도 해보고 싶고 형님 저 일단 그 말하기 전에 귀가 빨갛다고 누가 그러셨나? 어? 더워요? 약간 덥네요 그 애교를 좀 많이 하니까 네 저는요 저는 저도 백발 해보고 싶어요 백발? 완전 백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죠? 응 그거랑 아 그치 그거랑 편하게 자꾸 나 약간 뭔가 이 라이브 방송 키면 자꾸 존댓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파란 색깔 파란색 한 번 더 네 파란 색깔 완전 파란색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아예 어두운 파랑인가요? 약간 어두운 파랑 어두운 파랑? 응응 좀 약간 쨍한 파랑도 해보고 싶고 쨍한 파랑 애쉬블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백발 잘 어울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응. 이것을 본다면 손뼉을 치세요 네. 자 이정현 밥 왕창 먹어 왕창 노력해 볼게요 요즘에 왕창 먹진 못하고 있어 진짜요? 어 왜요? 위가 작아졌나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보조개 있어요? 이정현 씨 학교 영화 찍었던 거 썰 좀 풀어주세요 그 영화라기보다는 아 그 문 이렇게 닫는 거? 너도 봤어? 봤어 너도 봤어 아, 문 이렇게 닫는 그 귀엽던데요?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영화라기보다는 학교 축제에서 뭔가 홍보 영상? 학교 홍보 영상이거든요 근데 왜 찍게 됐더라? 몰라요 그냥 제가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퍼스널 컬러요? 제가 퍼스널 컬러 검사 안 해봐가지고. 해봤어요? 나 안 해봤어. 아니 맞죠. 나중에 해볼게요.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어? 형 저 뭐라고 저장했어요? 아 저는 원래 사람 약간 저장할 때 본명으로 따다닥 저장하거든요. 대신 설마 이제 김정현은 아니죠? 아니 일단 해볼게. 나 지금 서운해요 그거. 아니 좀 기다려봐. 그리고 형은 이제 형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수정을 했어요. 어 진짜요? 네 수정을 했죠. 뭐라 했죠? 문정현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글자로 문정현이. 저는 박한빈은 박한빈이. 저는 정현이 형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서로 입장. 아니지. 왜? 이정현이 형 이렇게 해야지 그럼 너도. 약간 좀 그게 없잖아 약간. 왜냐면은 이게 제가 본명을 정현 이렇게 무조건 넣어야 되는 이유가 검색을 해서 찾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르게 해놓으면 찾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꼭 이름 정현이 형, 뭐 한빈이 형 이렇게 쓰는. 그렇다고 막 연습생 문정현 막 이런 식으로 저장한 사람은 없겠죠 저희? 한빈이 형 혹시? 한빈아 뭐 웨이크원 문정현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물어보고 싶다. 그러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궁금해졌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포토 타임 포토 타임 포토 타임 하나 둘 셋. 아, 포즈 정하고 하자. 포즈 정하고. 아, 정하고? 응. 오케이. 어떤 것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다음. 나 그 저희 저번에 제 생일때인가? 그 인생네 거 찍을 때 한빈이 형이랑 저랑 볼 붙이고 하는 거 했잖아요. 이렇게 볼 딱 붙이고 저 형이랑 나고 싶어요. 일로 와. 해봐. 해봐. 스킨십 안 들어왔지만 해봐. 이제 좀 적응되지 아니 않았어요? 이제 할 수 있어. 저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어. 하나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물어보죠.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귀엽게 하나 둘 셋. 어색한 거 봐. 아니 아직 좀 힘들답니다. 힘들어요? 네. 하나만 더 할까? 뭐지? 강아지? 강아지. 아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정현 너무 귀여워. 제가요? 네 여러분 정현이 형은요 네. 사실 귀여운 말보다 멋있다는 말도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해봤을 때는 아니요. 제 기준입니다. 둘 다 좋아해. 둘 다 좋아해요? 응. 멋있어요. 고마워. 귀여워요.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아니 어? 근데 근데 이거 너 말해줄 수 있어? 뭐야? 너는 나를 귀엽다 생각해? 귀엽다기보다는 그치? 좀 멋있지 않나? 멋있고 약간 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형이. 근데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놀랐어 처음에.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아. 약간 잘생겨 보이면 귀여워 보이는? 아 잘생기면 귀여워 보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형 잘생겼다는 얘기죠. 너무 과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귀여워 보여. 사랑하면 아 맞네. 저 사랑해요? 팬분들 귀엽습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하면 귀여운 거야. 사랑하면 아 그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다음. 문정아 흑발 다시 할 생각 없어? 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컨펌을 받아야 돼가지고. 근데 사실 좀 밝은 거 하고 싶어서. 왜요? 아니, 제가 최근에 지락치를 봤거든요. 안유진 선배님도 회사 컨펌을 받아야 커트를 하실 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컨펌을 좀 받고. 밑에가 너무 웃겨서. 뭐요? 이정현 사랑해 나 6살이야. 진짜 6살이신가요? 아니겠지? 진짜 6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 6살이시면은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10시 아, 그렇네. 40분인데? 새나라의 어린이. 새나라의 어린이 빨리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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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다음. 일본어. 형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일본어요? 일본어 어떻게 공부했냐고 여쭤봐. 아 근데 저는 약간 그거예요. 일본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생활 일본어? 그냥 간단한 것만? 간단한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씨, 대전이 정말 노잼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와, 진짜 이 질문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네. 대전이랑 노잼 도시에 관한 걸 어제 처음 들었어요. 아, 아예 몰랐어요. 근데 대전인으로서 그럼 썰이 있었어요? 네? 뭐예요, 그게? 무슨 썰이에요, 그게? 아니, 썰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노잼이신 게 아니라 재민이 형이 예? 그런 대답을 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정현이 있으니까 재밌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아. 그러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 이렇게 티키타카, 그러니까 정현이 형 놀릴 때 재밌는데 정현이 형 진짜 약간 뭐요? 그러니까 농담할 때 진짜 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농담이 재미가 농담이 재미가 아 맞아 이 썰도 있어 아 맞아 이 썰 맞아 제가 얘가 저랑 좀 많이 친해지고 나서 갑자기 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현이 형 솔직히 저 형하고 친해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이런 맞아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었는데 진짜 형이 말하는 거 안 웃겨도 막 다 웃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왜냐하면은 네. 정현이 형이 약간 뭔가 자기 생각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들이붙이고 웃거든요. 그렇지. 예. 그걸 치고 웃으면은 뭔가 미안하잖아요. 안 웃어주고 안 웃으면 미안하지. 예. 근데 또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래가지고 에이 이 형이 나 친해지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웃었어요. 근데 진짜 서운해. 그 말이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서운해요. 진짜. 아니 왜? 나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아니 저는 믿고 있었어요. 진짜 재밌어서 웃고 웃는 줄 알고 항상 나 좀 재밌나 이러고. 아니 좀 제가 친해져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으심을 좀 가지고 해요. 있었는데 이렇게 이랬다고 하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해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진짜 단 한 개도 안 웃겼니? 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 했어요. 그때 진짜 가슴에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진짜 진짜 하나도 안 웃겼니? 이렇게 질문했는데 네! 이게 아니라 네 이거였어. 그게 더 아파. 그게 더 아파.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재밌어질게요. 제가 저도 사실 재미없어요. 아 근데 문정은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안 해.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재밌는 거 치는 거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도전을 못하겠어요. 갑분싸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그거 될까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보시나요 혹시? 애니메이션? 저는 그거죠. Hey Hey Brave. 아 그거죠. 요즘도 보시나요? 아 요즘에 좀 근데 좀 정체기? 좀 예전보다는 좀 사랑이 식었죠. 아 근데 그래도 보죠? 재밌게 보고 있죠. 아 근데 그, 아 맞다 너구리 얘기를 하셨어. 너구리. 아, 너 애니메이션 먼저 얘기해. 아, 애니메이션? 응. 저는, 약간 라바 좋아했던 것 같고. 라바 재밌잖아요. 그, 지렁인가요? 애벌레인가요? 그 친구들이 너무 웃겨. 옐로우랑 레드랑. 저 진짜 옐로우 좋아합니다. 네. 라바, 귀여워요. 재밌어. 아, 맞아. 너구리? 아, 너구리가. 그때 우리 스타크레이터님들 만난 자리가 있었어. 오버미트요? 팬미팅? 아 그 뭐지 핫썸머 그 파이널 하기 전에 아 그냥 있었는데 네. 그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잠깐 그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 그때 네.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구리 연기 진짜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아 혹시 그 뮤지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있잖아 그 약간 그 뭐라 하지 운동회 비슷하게 되게 했었던 게 있어. 아 그래요? 아 운동회가 아니라 그 뭐냐? 나 모르겠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너구리 이제 약간 마피아 같은 느낌인데 이제 너구리가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했어요. 연기 진짜 제대로 했는데 적혔어요? 그거는 연기가 아니었어. 그 진짜 그 약간 코끼리 코 돌고 가는 게 있었는데 아 나 본 것 같아. 본 것 그게 같아. 제가 근데 나와서 방송을 봤거든요. 진짜 연기처럼 나오는 거야. 넘어진 거 말하는 거야. 너무 그냥 일부러 탁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약간 억울했어. 진짜였어. 근데 그거 진짜 세상이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넘는 이렇게 넘는다는데. 그냥 뭐냐면 다 돌고 앞을 보자마자 이렇게 갔어. 그냥 뭔가
이게 보이잖아 풍경이. 풍경이 이렇게 됐어. 찍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더러워. 찍긴 했잖아요 그거 손가락. 어 그죠. 진짜였구나. 진짜였어요. 네, 진짜였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제 믿어달라고 하는 게 좀 그랬어. 너무 가짜 같아서. 귀여워서 괜찮대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몇 개만 더 하고 그러죠. 네,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있을 때 누가 장현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구분해요? 아 그래서 저희 그 한창 월별 평가 보고 이럴 때는 짝정 큰정 이렇게 많이 불렀었고 지금은 문정 이정 이렇게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정 이정 현 안 붙이고 그냥 문정아 이정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정현이 중국어 왜 이렇게 잘 써왔는데 어떤 정현? 저 중국어 할 줄 몰라요. 아 그래? 네. 그럼 난가? 그, 아, 여기 썼던 거! 썼던 거 하신 거 보니까 이거 같은데 이것도 아주 비하인드가 있죠. 무슨 비하인드였죠? 이거 저 중국어 이 편지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한땀한땀 한 획씩 노력하셨나요?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5초만 남자친구가 되줄래? 1 1 2 3 4 5 우리 헤어져. 죄송해요. 평생 엄청 빠르다. 평생 살게. 5초로 안 되지. 너 최애 음식 뭐야? 투정했나 최애 음식? 최애 음식?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 그렇다. 어. 얘기했었구나. 형 고기였잖아요. 소고기. 소고기. 네, 전 치킨이었고. 어. 네. 맞아. 다섯 살 막았는데 다섯 명 막았니? 진짜. 저희가 기회야. 저희가 기회야. 복수할 시간이네요. 이거. 다섯 살 박한민이죠 당연히. 다섯 살 박한민. 네, 당연히. 이유는요? 다섯 명 박한민 제압이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제압이 안 된다니. 아 어떻게 감당해? 맞긴 해요. 네. 연고백일. 연고백일 차례. 우리 다시 사귈까? 나랑 사귈래? 심쿵 멘트. 엽떡 무슨 맛 먹어? 우리 그때 무슨 맛 먹었냐? 그때 그냥 덜 매운 맛인가? 덜 매운 맛? 그랬을걸. 나 지금 저거 보고 놀랐어. 뭐 이거 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저희가 오늘 챌린지를 했던 것 중에 누군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달라고. 네 그거예요. 저희도 준비됐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잠금하면 좀 보여주세요. 어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가지고 못 보여줄 네. 것 같아요. 투정연 6,000명의 여친 생성. 괜찮으시죠? 네. 저랑 함께 하실까요? 아 왜 귀엽게 뭐야? 귀엽게 주세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아가들 내일은 뭐해? 형도 아가 됐네요 이제. 나 아가야? 예. 네. 아가예요 저. 저희 내일 수군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죠? 나 아직 모르겠어. 예. 네, 아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가지고. 장현아 손키스 해줘. 손키스가 뭐지? 손키스 뭐 이거야? 이건가? 이거 그거 아니야? 쭉 가만히 그때 이거잖아. 한 번만 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쭈. 아 쭈 하는 게 아닌가? 하나 아, 둘 셋 쭈. 아야 왜 서로 반대로 하는 거야? 서로 반대로 하는 거야. 이거지. 자 저희 딱 세 개만 더 하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세 개만 하고 빠이빠이. 자, 나도 한 번. 둘이 귀걸, 아,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질문에 펌치키지 않겠습니다. 세 질문에. 둘이 귀걸이 맞춰요? 네, 맞췄어요. 이렇게. 약간, 진짜. 제가 맞추자고 했어요. 정현이 형한테. 맞아요.
이불 푸시게 그리고 이 어 이정 이정현의 안에 바로 열고 나라고 하지. 문정현 좋아하는 색은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색. 근데 요즘 좀 하늘색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폰에 이모티콘이 좀 추가됐잖아요. 어? 아, 하늘색. 아 그랬어? 하늘색 하트가 있더라고 생겼더라고. 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이. 어? 나 하늘색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 어. 제일 탐나는 노래. 맞아 나 이거. 어. 제일 탐나는 그래. 노래. 제가 이참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탐나는 노래는 안가드. 안가드가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타락하고 나서 3차 미션을 했는데 안가드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미. 근데 이제 음원이 나오고 나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방송지석 해놓고 네. 샤워할 때도 막 듣고. 오. 네, 안가드가 진짜 좋더라고요. 안가드 진짜 좋아. 네. 그 곡 선택할 때 몇 번 뽑아줘서 했었잖아요. 안가드 할 거 그랬나 봐. 아 너 뭐 했어? 저 Say My Name. 아 Say My Name? Say My Name 좋지. 잘 어울리지. 딱 두 개만 더. 두 개. 뭐해 뭐해 큐. 뭐해 뭐해 큐? 이정현 쿨토님 웜토님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사랑의 마라토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뛰어든 행복 1토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달달한 메가토님. 우와. 우와 다 할게요. 아이디어가 좋으시다 이런거 다 할게요. 질문이 아니니까 질문 빠르게 네 하고. 질문 두 개 빨리 할게요. 네 자꾸 다른 길로 샜는데. 아 이거 나 이거 뭐요? 리정 강아지 여우 늑대? 늑대인가요? 강아지, 여우, 늑대. 이모티콘 이렇게 세 개의 VS 해주셨는데 본인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 어떤 걸 제일 잘 맞다? 이거는 약간 좀 얘기가 있어. 네. 저는 일단 여우는 한빈이 줄게요. 여우는 한빈이 주고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늑대랑 강아지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강아지예요. 늑대예요? 아, 늑대예요. 저는 꾸준히 늑대인데요. 이유는 뭔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치. 네, 각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눈매가 약간 좀 날카롭다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저는 늑대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를 가지고 코가 동글동글하다는 이유로 강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네요. 귀엽네 코가. 근데 그것도 저는 동의해요. 요즘 원래는 강아지는 절대 아니다 이거였는데 좀 뭔가 설득이 어느 정도 됐어. 그렇지만 저는 아직 늑대. 네. 저도 여쭤보신 김에 곰이랑 강아지 중에 너 곰이랑 강아지야 너네? 네 저 곰이랑 강아지거든요. 곰 괜찮다. 근데 제가 진짜 별명으로 하리보라고 많이 불렸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원 다닐 때 어. 나만 보면 하리보 사진 그 노란색 곰돌이 포장지 있잖아요. 그 포장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너 하리보 닮았어 이러면서 너는 진짜 하리보다 이러면서 별명이 하리보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서로가 보는 거 곰 도배해주셨어. 우리 서로가 보는 거 생각해보고 항상 생각하다가 하나씩 골라줄까요? 저는 땅땅땅 강아지입니다. 저는 강아지?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늑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생겼고 좀 날카롭죠. 아주 날카롭. 약간 좀 섹시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섹시하죠. 네. 그런 거에 약간 섹시하죠. 그 리빌 같은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보이즈 선배님. 리빌. 저희 리빌 했었잖아요. 네가 보인다. 네. 좋죠. 리빌 진짜 좋아했어, 나. 네, 저도. 호랑이랑 리빌 진짜 좋아했어. 아, 호랑이 진짜 좋아했어.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여러분들도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네. 아, 하나만 하고 끄겠습니다. 진짜 완전 완전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진짜 알찬 거 알찬 거 약간 우리 둘 질문 있는 거 볼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6월인가요? 네. 6월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귀는 더 뚫을 생각이 저는 아직은 없어요. 아 이거 해볼까?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뭐야 이거 보통 라이브 방송들 하시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다던데. 해볼까요? 저는 이미 뭐 많이 봐가지고 알지만 네.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오른쪽 볼 찌르기. 하나 둘 셋. 제가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네 되네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네. 아 근데 라이브 방송 너무 재밌어. 내일 또 하고 싶긴 한데 진짜 매일 하고 싶어. 매일 하고 싶은데 이것 또한 저희 막 말씀드려가지고 되면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무실 시간이니까 네. 모두 잘 자시고 네. 주무시고 잘 주무시고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잘 자요. 꿈꾸지 말고 주무세요. 꿈꾸면 안 돼. 내 꿈꿔요? 예, 꿈을 안 꿔야 진짜 깊은 거야. 아니야, 꿈을 안 꿔야 진짜 깊게 자는 거야. 몰랐지? 처음 사실. 그 꿈을 안 꾸고 자는 게 진짜 깊게 자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 깊게 주무세요. 꿈꾸면 안 돼요. 악몽 꾸지 마시고. 악몽은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안녕. 안녕. 으악.